네. 안녕하세요. 초보와 함께 연습하는 윈터.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이렇게 집게손가락 네, 엄지와 엄지손가락만으로 네, 어떻게 슈트콕을 네, 멀리 보낼 수 있는지 네, 멀리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가 얼만큼 중요한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집게 손가락, 셔틀콕,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처음에는 좀 흔들림은 있네요. 네, 중심은 잡기 힘들지만, 네, 다시. 문제. 네, 이렇게 쉽게 손가락만으로도 네. 스윙 스피드만으로도 손목 힘 없이요 어느 정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상대 팀에서 이제 오는 것을 받아치는 건 아니죠. 제가 띄워줘서 네, 셔틀콕을 띄워줘서 촬영을 했지만 이렇게 스윙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윙 스피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초보와 함께 연습하는 배드민턴 네, 이번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